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부터 네, 하단 디자인 쪽에 대한 네,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우리의 예제로 네, 같이 이제 만들게 될 네, 결과물을 이제 미리 네,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좀 브라우저가 제가 좀 축소를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자, 원본 사이즈로 보시면은 자,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원본 사이즈로 보고 계시는 거고, 제가 지금 강의 찍는 이그 해상도가 1200이다 보니까, 네, 이 작업한 사이즈도 1200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 1200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쇼핑몰들이 뭐 굉장히 많아졌죠. 네, 이게 모니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대형, 큰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200으로 지금 작업을 해본 거고요. 뭐 요건 언제든지 줄일 수 있죠. 네. 지금 요 사이즈가 한12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옛날에는 뭐한 960? 네. 960픽셀. 한요 정도? 네. 960픽셀 정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뭐 1200. 네.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쇼핑몰이나 웹사이트를, 네. 아주 뭐 쉽게 볼수 있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나씩 코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작업의 이제 순서는 자, 먼저 이제 HTML 마크업 이제 코딩 작업을 먼저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CSS로 네, 코딩을 하면서 좀 이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멋지게 이제 만들어 주는 네, 그런 순서대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도 제가 좀뭐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어떤 저런 식의 어떤 폰트섬, 네, 폰트 아이콘, 네, 이런 것도 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같이 좀 이렇게 이제 해본 거고요. 또 이제 그 부분 가서 한번 보시면은 뭐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이런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사이트의 이제 완성도를 많이 높여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적절히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네, 하나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또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갖다 대면 다 이제 글자, 폰트처럼, 이게 전부 이제 폰트 아이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로고나 뭐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네, 폰트 아이콘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 이게 마치 이제 이미지를 그 사용한 것처럼 네, 이런 효과를 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쪽에 좀뭐 계좌 정보도 이제 한두 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포인트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좀 네, 이런 식으로 CSS 처리를 해서 좀 이제 배경색을 좀 강조를 좀 해줬고,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좀 CSS 작업을,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이쁘죠. 네. 자, 그럼 이제 같이, 자, 마크 코딩부터 이제 하면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지금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자, HTML 이제 마크업을 하기 전에요. 저 파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디자인 해갖고 자, 베이직 CSS라고 돼 있죠. 베이직 CSS.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CSS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건데 자, 이제 아까 그 우리 미리 보기 할때 이제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자, 폰트섬 네, CSS 파일을 자, 임포트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웹폰트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나눔 고딕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구글 네, 웹폰트 주소를 또 임포트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임포트 네, 이제 필요한 쪽이 아까 그 폰트 아이콘, 네, 그리고 나눔 고딕 웹 폰트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나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태그들에 대해서 좀 초기화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CSS 푸터 CSS 코딩을 여기다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마크업은 네, 이쪽에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HTML 마크업은 자,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는 CSS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저장을 좀 하고, 저장을 좀 하고요. 자, 요거를 좀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얘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자, 테스트 언더바. 만 요것만 하나 앞에 더 붙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언더바 요 이름 접두 사만 이제 접두어만 이제 앞에 붙여가지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요. 자 요걸 이제 요 기본적으로 요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자 테스트 단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 이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TML 마크업부터 자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자 이제 복사한 거 여기 써 있죠? 테스트.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까 그요 원본 아까 그 기본적인 기본의 베이직 CSS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테스트라고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화면을 좀 크게 해놓을까요? 네, 약간 좀 크게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네, 좀. 이쪽이 이제 좀.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뭐, div 하나 해주시고, 요거 이제. 자, 얘는 뭘로 할까요? 아이디는 푸터로 할까요? 네, 푸터로 이제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div 박스 요거 안에다가요. 자, 먼저 이제 주석을 좀 달아놓을게요. 자, 이제 얘는 이제 푸터 탑 쪽을 담당하는 거 이제 하나 좀 만들어야 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푸터, 이제 푸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푸터가 이렇게 이제 하단 디자인이 있으면요. 얘도 이제 그냥 좀 이제 이 윗부분을 뭔가 담당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푸터 탑으로 이제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결국 이제 푸터에 이제 메인이 그 푸터에 이제 푸터 디자인에 들어갈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주요 그 이제 여기 아까 뭐 로고도 있었고 뭐 여기 이제 어떤 정책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계좌 정보 또 회사 주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이런 어떤 컨텐츠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부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하단에 들어가는 푸터 그러니까 여기가 탑이면 여기는 이제 바텀 해갖고 두 개가 좀또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할 겁니다. 네, 뭐 카피라이트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맨 밑에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거 가운데는 자 푸터 컨텐츠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다가는 바텀 아니면은 요거 뭐 카피라이트라고 할까요? 네, 카피라이트.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기본적으로 div 박스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리고 얘는 클래스는 똑같이 할게요. 얘는 푸터 탑으로. 네. 네, 여기 뭐 이제 여기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클래스는 뭘로 할까요, 얘는? 얘는 이제 전체 이 컨텐츠 아까 뭐 로고 들어가고 뭐 이제 정책 들어가고 뭐 계좌 정보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박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래퍼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footer, 네, 이렇게 아니면 래퍼, 네, 래퍼는 명사 이제 포장지라는 뜻이죠. 푸터 래퍼, 네, 이렇게 이제 하나 해주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이제 div를 이제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 얘는 footer 카피라이트.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파일 구성은, 자,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요 안에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요거 이제 footer, 탑,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운데 컨텐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맨 밑에 이제 부터 바텀이라고 이제 해줘도 되는데, 그냥 카피라이트, 왜냐 카피라이트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더 직관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려고 그냥 카피라이트로 이제 이름을, 클래스 명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먼저 탑 말고 이쪽에 이제 부터 랩이라고 할까요? 랩? 길어봤자 뭐 네, 길어봤자 이제 더 이제 길기만 하니까 부터랩으로 하고요. 자, 이쪽에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개의 div 박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4개가 필요하니까 4개 이제 해주시고 얘는 클래스 명을 얘는 뭘로 할까요? 얘가 이제 아까 그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푸터 앱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이제 감싸는 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로고 같은 거 들어갈 거 이제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어떤 여러 정책들 들어가는 거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소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박스, 여기 네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푸터 컨텐츠, 그냥 푸터 컨텐츠 0 0, 1, 2, 3,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부터, 네, 이렇게, 컨텐츠 0. 자, 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됐죠? 부터 1, 2, 3, 0, 1, 2, 3,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여기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우선은. 네. 뭐, 나머지는 뭐 지금 뭐 정의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놓고 위에 것들 좀뭐 하나 써놓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뭐 부터 상단 쪽에 들어갈 내용 뭐 없으면 상관없고요. 뭔가 있으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이쪽에는 카피라이트 같은 거 하나 들어가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로고, 네. 로고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니까요. 요런 것까지만 이렇게 이제 해놓을까요? 네. 우선 뭐 이제 글씨만 좀 써놓는 거니까요. 요것도 이제 조금 뭐더 써준다면.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글자 하나 써놓고요. 자, 저장을 하시고, 네, 저장을 하시고, 새로 침을 해보시면은, 아, 요거는 지금, 아, 요게 지금 잘못됐네요. 지금, 요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좀딱 맞춰가지고요. 자, 뭐,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 뭐, 당연하니까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됐죠? 네, 지금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요거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뭐, 아직, 여기 이제, 내용 같은 거 이제, 하나씩 채워넣어야 되니까, 요쪽에. 자, 요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해놓을게요. 한칸 엔터를 쳐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는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태그 하나씩 이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영어로 할까요? 팔러시 정책이죠, 정책. 어떤 사이트에 어떤 필요한 정책 이런 것도 담당하는 거니까. 네, 또 이제 정책 해놓고 그다음에 뭐 이제 홈.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사이트 정책을 따로 한번 해주고요. 멤버십. 네, 뭐이 정도 이제 해놓고 저장을 하고요. 네, 쭉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작업을 좀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0이죠. 0 부터 컨텐츠 2. 자, 요것도 이제 미리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엔터. 그냥 기본적인 그 내용들 이제 쓰는 거니까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복사 이제 여러 개 이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건 아마 커스터머 센터가 됐을 거고요. 커스터머 센터. 커스터머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내용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시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오전 09시에서 오후 뭐 18시까지 근무 이제 전화를 이제 받는다는 거, 점심시간이 따로 있어야죠. 오후 12시, 또 이제 오후 13시까지. 다음에 토요일, 또뭐 공휴일, 휴무.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같은 거 이제 하나 써주시고요. 됐죠? 네, 연락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쪽에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아, 계좌,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였죠? 뭐 이제 뭐. 뭐 이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우선 쓰죠. 네, 이런 식으로 쓰고, 또뭐 하나 더 필요하다면, 요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됐죠? 네. 컨텐츠 부터도, 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쇼핑몰이나, 뭐 이제 웹사이트 목적에 맞게끔 이제 마크업 네,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장을 여기까지 해 보시고 자 새로 오시면 해 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이쪽에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세 번째 아이고. 네, 요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긴 좀 많으니까 이렇게 좀 복사를 좀 많이 해놓고, 네, 여기 뭐였죠? 아마 컴퍼니 인포메이션, 컴퍼니.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쇼핑몰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네, 에어몰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다음에 맞나요? 네, PR로 PRIDOR. 네, 프로프라이어터. 네, 이게 뭐죠? 소유주. 소유자. 네, 대표. 네, 오너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네, 이순신. 이런 식으로 공동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 약간 이제 벌려놓을까요? 벌리는 건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하나 더 써주시면 좀더 벌어지는 거고, 아니면 하나만 써줄까요? 네. 자, 프로프라이터. 그다음에 컴퍼니.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뭐, 전화번호 같은 거 해줄까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 대소문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소문자로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CSS에서 스타일 정의할 때 그냥 다 대문자로, 화면상에서는 전부 대문자로, 지금은 이제 대소문자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대소문자가 구별돼서.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대문자로 나타나게 해주고 싶다면은 그냥 그 CSS에서 그냥 한 방에 그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쓸 때는 여러분들 뭐, 아, 내가 뭐 대문자로 나타나게 해주고 싶다 해서 대문자로 이렇게 항상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평소, 네, 영문 작성하듯이 그냥 평소 습관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 참. 네, 슬로시프에 되고, 이것도 이제 좀한칸 띄고, 네, 한칸 띄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여기도 뭐 굳이 이렇게 대문자로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평소 여러분 작성하는 습관처럼. 네, 됐죠? 전화번호 됐고요. 자, 어드레스는 한두개 정도 써줄게요. 두 개일 수도 있죠. 왜냐면 밥뭐 요즘 보면 쇼핑몰 보시면은 반품지 주소 받는 곳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하나인 경우는 그냥 주소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이면 이제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147.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하나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address to 해서, 자, 이건 서울 강남구, 뭐 예를 요즘 뭐 요렇게 이제 봉은사 로. 로로 끝나는 이런 주소가 많죠? 네. 최신, 요즘 다 저렇게 이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물류 장소 및 배송지 주소. 다 이거예요. 네. 저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번호는 뭐예요? USI. 비즈니스 넘버. 아, 라이센스죠?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판매 뭐예요? 영어로? 자, 메일 오더예요, 메일 오더. 메일 오더. 자, 메일 오더 요 라이센스. 요거 이제 나가는 번호 형식이 요런 식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서울, 뭐 서초면 서초구, 서울 서초, 방배, 뭐 아마 이게 뭐 강구이면 강구, 막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네 자리 아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이제 하도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해서 뭐 지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기 이제 통신 판매 같은 거 이제 하나 해주시고 통신 판매 쪽에 보시면 이제 옆에 이것도 이제 하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요즘은 이제 저런 것도 있죠. 뭐 사업자 정보 확인,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하나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 아니면 그냥 줄여서 그냥 퍼스널 인포 매니저. 네, 이거 하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있으면 더 써주시면 되고 굳이 뭐 없으면은 뭐 이만큼만. 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주소도 뭐두 개씩 들어가고. 네, 만약에 더 있으시면 이제 더 여기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좌번호도 뭐 3개, 4개씩 있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복사해갖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크업 자체는 뭐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뭐, 네. 너무 그냥 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뭐 그 쇼핑몰이나 웹사이트 정보에 맞게끔 쭉,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줄여서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할게뭐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이 푸터 컨텐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한 마크업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시트 정의를 이제 하나씩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자, 지금 우선 제일 먼저 이제 큰, 네, 푸터 박스를 이제 제일 먼저 정의를 이제 하면서, 자, 그 하위에, 자, 푸터 탑, 그 다음에 푸터 랩, 네, 푸터 카피라이트, 자, 이렇게 있고요. 자, 푸터 랩, 디브 박스 안에 푸터 컨텐츠 0123, 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럼 이제 푸터부터 이제 할까요? 자, 아이디니까 샵으로 해놓고,
이걸 좀 이제 복사를 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푸터 안에, 자, 푸터 탑 복사 컨트롤 C. 네, 복사하는 게 이제 오타가 안 나니까요. 네, 그다음에 푸터 랩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푸터 카피라이트, 자, 복사 컨트롤 C 됐죠? 자, 그럼 이제 푸터, 자, 랩 쪽에 보시면 안에 푸터 컨텐츠 0, 1, 2, 3이 있죠? 자, 푸터 랩을 좀 복사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떼주고, 네, 이제 복사를 좀몇 개, 네, 이렇게 이제 좀 하겠습니다. 4개 정도 해주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한칸 띄고, 얘도 이렇게 좀한칸 띄고, 네. 자, 요 복사, 컨트롤 C, 네, 푸터 컨텐츠 0 복사해 놓고요.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1, 2,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각각의 이 푸터 컨텐츠,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이제 뭐 어떤 뭐 이런 글자들이 쭉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회사명은 좀뭐 이렇게 박스를 쳐서 강조를 좀 해준다든지, 뭐 전화번호는 좀 크게 글자를 이제 준다든지, 다음에 뭐 이제 계좌 정보 같은 거는 뭐 다른 색깔로 글자 효과를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을 이제 해주고자 할때 그런 것들을,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쪽에서 좀 정의를, 자, 미리 좀 해준다면, 자, 몇개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타이틀 같은 거좀 다르게 효과를 준다든지, 또는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전화번호 같은 것도 좀 다르게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 같은 거 있죠. 네,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거, 그다음에 뭐 P 태그, 또 이제 링크 같은 거, A 태그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주고.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는 뭐 특별히, 네, 또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나중에 우리가 폰트 선, 이제 폰트 아이콘을 이제 사용할 거니까요. 미리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죠. 네,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이 정도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필요한 게 이제 한두 개더 있으면은 그때 봐서 이제 또 스타일 정의를 해놓고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뭐이 정도만, 네, 정의를 해주면은 뭐 하단 디자인은 뭐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저장을 하고, 네, 지금 뭐 새로 오심에도 뭐 반응이 없죠. 네. 네, 여기까지 좀 정의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푸터하고 이제 푸터 탑부터 이제 하나씩, 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푸터는 이제 전체를 감싸는 건데, 자,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은, 잠깐 뭐 색을 하나 줄까요? 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어차피 뭐 위드스 값이나 뭐 이런 걸 뭐 100%로 주지 않아도 뭐 디폴트가 100%로 돼 있으니까, 뭐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우선 해놓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터 탑이, 부터 상단 쪽에 들어갈 내용 해서 이제 요건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하단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단 디자인 윗부분에 뭔가를 이렇게 이제 넣는 경우도 있고 없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값만 하나 줘볼까요? 보도 바텀값만 뭐한 1픽셀, 그다음에 약간 색은 666으로 주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좀 경계선을 해놓고, 이 픽셀 줄까요? 이 픽셀. 네, 약간 두껍게 해놓고. 그리고 약간 이제 뭐 패딩 값을 줘서요. 자, 이제. 자, 위에서는 한 30픽셀. 그 다음에 밑에는 뭐한 20픽셀 정도 간격을 좀 벌려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약간. 위에서는 한 30, 밑으로는 한 20픽셀 벌려준 거예요. 네. 2픽셀 정도 주니까 뭐 적당한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뭐 우선은 뭐이 정도만 이제 해놓으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마진을 좀 줄까요? 마진도. 그 다음에 40픽셀. 네. 네, 요거, 네, 요거 밑으로 좀 떨어뜨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잠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 로고라는 글자가 요 경계선, 보도, 경계선이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네, 약간, 네, 약간 한 40픽셀? 100픽셀 주면 좀 너무 벌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것보다는 좀 40픽셀만. 네, 이 정도만 이제 주고, 이제 어떤 뭐 내용이 이제 있으면, 뭐, 뭐 배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쪽에 뭐 어떤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하나 해놓은 거고, 뭐 필요 없으면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거는 뭐, 푸터는 뭐, 빼놓을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텍스트 라인을 네 정렬을 뭐 센터로 이렇게만 주도록 하죠. 네. 됐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푸터하고 푸터탑 네, 요 정도만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부터 랩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제 부터 랩이 결국에는 이제 부터 컨텐츠 0, 1, 2, 3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싸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터 랩을 여기서 이제 정의를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얘는 이제 한 1000, 뭐한 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사이트나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도 한 1픽셀 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자, 가운데 정렬이 안돼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1020픽셀, 그리고 요 정도 이제 약간 좀 벌려주고, 네, 요렇게 좀 이제 해놓으면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컨텐츠.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 이제 0, 1, 2, 3돼 있는데, 자, 이것들이 전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컨텐츠 0, 1, 2, 3, 2 부분들이, 요거 좀 색을 여기다 그냥 바로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쪽에 넣을게요, 이쪽에. 네. 얘는 뭐 레드로 이제 하나 주고요. 얘는 뭐 블루로 하나 주고. 그린으로 하나 주고, 자, 일렉으로 하나 주고. 자,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지금 그 세로, 밑으로 쭉 정렬이 돼 있죠. 자, 이걸 이제 바로 위로 이제 하나씩 가로로 이제 정렬을 이제 시키고자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 푸터 컨텐츠 0, 1, 2, 3에다가 자,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전부 이제 밑으로 이제 세로 정렬이 돼 있으니까
가로 정렬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제 플로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플로트로 이번에 쓰도록 할게요. 플로트 레프트 속성을 전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해가지고 자, 전부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레프트 자, 이렇게 주고 저장을 하시고 자, 세로침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쭉 이제 가로로 이제 정렬이 됐는데 자, 얘까지 따라왔어요. 얘까지. 얘가 뭐예요? 카피라이트. 네, 요 카피라이트까지는 뭐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 얘는 굳이 이 위쪽으로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얘그 속성에 우리 클리어 보스를 부여해주면 되죠. 카피라이트 어디 있죠? 카피라이트가 여기 있네요. 부터 카피라이트.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세로침 하면 얘는 자기의 자리를, 자, 이렇게 이제 딱, 자리 잡고 있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크기나, 이 지금 각각의 지금 이제, 이그 푸터 컨텐츠 요 박스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각각의 그 글자 데이터 크기만큼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정의를 해주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요것들은 우선 색깔은 그대로 좀 보기 편하라고 보기 좋게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각각의 부터, 네, 랩, 또 부터 컨텐츠, 0123, 네, 요렇게 이제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